당시 용의자로 지목됐던 유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무려 28년 동안 수감됐었습니다. 오늘 오전 당시 엄마. 사건의 목격자였던 일부업체 운영자 다들 좀 나오세요. 자신이 진범이라며 경찰에 자수해오면서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. 경찰에 따르면 당시 생활고에 시달리던 엄마 뉴스 좀 봐봐요. 이거 양 씨의 돈을 훔쳐 달아났고 우리 아버지 사건 같아. 이를 막으려던 양 씨가 김 씨를 향해 휘두른 동기에 현장에 있던 치과의사 장모 씨가 찔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양 씨는 범행 직후 잠시 정신을 잃고 쓰러진 김 씨 곁에 피해자를 옮겨놓으며 현장을 조작한 후 안 됐다. 누군지 누구 명수 28년을 감방에서 썩었었나 봐. 어머 잠깐만요. 조금만 조용히 좀 해주세요. 사과했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돼 진범 양 씨에 대한 사법 처리는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. 한편 이 사건의 피의자로 몰려 28년간